무작위 일반 요구를 뜨합니다. 100년 퍼즐. 한가워. 고래야. 기사. 또 슬라임이야. 맨날 슬라임이야. 슬레이더 슬라임. 안녕하세요. 명절 혈안 광란. 혈안. 참호? 참호 어디다 쓰냐? 그런 유익한 카드를 쓸 시간은 없어. 슬더슬 슬레이더 슬레이더 아이스크림 기사 PP 끄에는 끄이 약점 분석. 약분 너무 싫어. 그지 같아. 렘리니뿔. 이엘리트 가자. 엘당산. 재생, 한돌, 사혈. 사혈, 상향 패치 빨리 좀. 빨리 좀. 강원 아까 강원하고 블리스 잡아야겠다. 생각이 좀 바뀌었어. 소용돌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사혈이 미니 재물이라. 구상? 파혈? 와우. 구상 잡아 놀란다. 쓸 일이 있겠어. 사열 상향 빨리. 빨리 들어와야 돼. 부적 전투 최면 전투 최면 못 참지. 피피 고스트니까 점액을 미리 털어놓는 게 낫겠지만서도 딜 넣어놓는 것도 괜찮겠네.
구급상자 왜 점액투성이 지울 때 반짝거리냐 열받게. 잔혹성, 발굴, 화형. 발굴 혈안. 화형 하나 넣어볼까? 선에코 소주 아이스크림이라 코스튬을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엘리트 많이 잡자. 1L, 2L, 3L. 뭐야 이건? 역시 화형이야. 화형님 쉐 잡을 때 이거 나오면 좋아 죽는데. 부적 있는데 물음표 쭉 가보죠. 부적이 괜히 부적이냐. 난관 극복. 기사 없어도 되겠지? 포나 나왔으면. 오예. 딜카드가 좀 모자라긴 하다잉. 근데 수비는 기사로 지워진단 말이야. 내 꼬로미! 와, 실력겜. 미쳤네. 실력 봐. 다 뒤졌다, 진짜. 화형 강화할까? 난관 강화할까? 숫자만 놓고 보면, 당연히 화형인데. 와, 이게 게임이지, 씨. 어우, 속 시원해. 킹슬가 한 번이. 아, 화형 어디 갔냐고. 아, 이게 캐릭터지. 이게 캐릭터고 이게 게임이다. 포벨 소주 잠깐만. 불조약 전체. 불조약도 할만하겠는데. 타격을 줄까? 수비를 줄까? 엘리트는 한 마리씩 앞으로 나오시오. 드롭킥? 드롭킥 못 쓸 거 없을 거 같은데. 구슬 주머니도 있고. 이리콤. 아, 미치겠네. 너무 좋네. 악마의 영상 파괴. 이도류 안 나오나? 수비 같은 거 불주약으로 좀 치면서
어, 서순. 예. Yeah. 보식 몽디 네크로 몽디도 괜찮긴 한 건데 잔혹성으로 PP 0 코스트 만들어서 쓰는 거 괜찮을 것 같죠. 트롤 라벨 트롤고 수비 3개 갈면 되겠네. 타락의 반등 TP 하나 더 나온 건 괜찮네. 타락 쓸 일이 없어. 스킬 카드가 지금 너무 없어. 타락할 이유가 없다. 펌탑이 잘 해줘서 타락을 안함. 깨시? 어쩌라고. 이달의 상남자 아이언클레드 파라 큰 그림 불 조약 하나 더 할까? 알만한데 아 이번에 설 힘주면 돼? 야 이거 그림이 아주 좋은데 야 이거 큰 그림 미쳤다. 아스트롤라베 판을 만드는 아스트롤라베다. 개쎄네. 말도 안 되게 쎄네. 충격파 하나쯤 들고 가죠. 강타보다 나을 것 같은데. 여기 LLL 보든가 아니면 LL 불불 보든가 요 차인데 상점 가서 지울 것도 딱히 없긴 한데 상점 두 개나 봐야 돼. 액트 4까지 하면 네 개인데 상점 너무 많이 보는데 그래도 저기 가서 엘리트 죽이는 게 통박치기 아 비가 깨는구나. 이게 게임이지. 난관 불조약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이 정도 맞아줘야지. 이도류가 나오거나 격 경도 맞나? 격 격분? 와서 때문에 헷갈리네. 와 저술
경로. 경로 경로 재물 재물 강화 안에도 잘 쓰겠다. 진짜 첨탑 속 시원하네. 다른 게임 하는 것 같네. 참호 제거를 봐도 되겠는데 일단 거르죠. 상점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 까비 이걸 뭐 주게. 진화 강화 여유 있으니까 들고 가자. 향로 빠따죠. 당근 빠따 향로죠. 제거 여기서 제거하면 다음 상점에서 제거는 못하는데 그냥 제거하지 말고 다음 상점에 유물을 보자. 뭐 주판 이런 거 나오면 개꿀인데. 진화 강화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다, 진화가 제일 나을 것 같다. 예식해 줘. 좀 살살 때려야겠네. 향로 채우려면. 근데 잔혹성이나 때린다. 까까 장난감 부서졌다. 강타 괜히 되었나? 들고 있는 게 낫긴 했겠다. 안녕하세요. 드롭킥이 지금 발동이 안 돼요. 창방 대비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창방도 첫 턴에 잡을 것 같은데.
웬만큼 안 꼬이면 늦어도 이 턴에는 창병 잡을 것 같고 향로 사스택으로 심장감 될 것 같은데. 강화할 것도 딱히 없어. 연품 있으면 좋은 게 전투체면 쓰고 나서 들어갈 수 있어. 충격파가 먼저인데. 상당특 원턴 킬임. 향로 사스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상태 이상 들어오는 턴이 그때라서. 감시병 아이스크림이라 감시병도 넣을만할 것 같은데. 아이 근데 코스트 쓸 일이 별로 없겠다. 넣는 게 소소하게 이득은 있을 것 같아요. 킹시병 킹시 맞아서 들어보고 TP 코스트도 깎고 폼멜보다 불조약이 낫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태울 거 없어질 수도 있긴 한데. 하긴 뭐 난관 쓰면 태울 거야. 계속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유, 반사댐 넉넉하게 들어오네. 다음 턴에 드로우 쭉 나올 거고, 향로 보고, 취약에 인공물 빠지고, 부상이 여기서 빠진 거 좀 아쉽네. 단타였으면 향로 이득 더 많이 봤을 건데 그게 좀 아쉽네. 아야 딜이 모자라네. 200 들어갈 거 생각하면
사열 써놔야겠다. 이제 화염강타 딜로 잡을 수 있죠. 화염 장벽. 화염강타는 저기 오버워치고. 네, 이거 하면 잡았지. 끝. 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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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끝. 끝. 이오. 심장 허접색. 007 완넘 오버킬 콤보 3668점. 화형으로 진짜 뽕 뽑았다. 이것이 화형 뽕이다.